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도 북한산 산행 왔어요. 출발은 북한산성 입구에서 시작합니다. 여름날 너무 더워서 간단한 산행 후 계곡에서 쉬었다 갈 것입니다. 북한산 둘레길 백화사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유상봉으로 갑니다. 가사당 안문 쪽으로 갑니다. 오늘은 청수동 계곡길로 가사당 안문까지 올라갑니다. 북한산은 건천인데 며칠 비오더니 수량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숲길로 안 가고 시원하게 계곡길로 올라갑니다. 계곡길에서 다시 숲길로 오르고 오릅니다. 오늘의 산행 중 첫 조망터입니다. 의상능선 중 하나인 용출봉이 조망됩니다.
가사당 안문에 도착했습니다. 가사당 안문은 의상봉과 용춘봉 사이 고개마루에 위치한 8개의 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용출봉입니다. 삼각산도 보이네요. 요즘은 나리꽃의 계절인가봐요. 청수동 계곡 종바위 밑에서 자리잡고 쉬었다 갑니다. 점심은 더워서 냉면과 콩국수로 시원하게 먹었습니다. 둥지 비빔 냉면을 비닐팩에 찬물을 붓고 30분 정도 불리면 됩니다. 콩국수는 국수를 집에서 약간 덜 삶아서 참기름 좀 두르고 준비해와서 고명 올리고 시원한 콩국을 부어 먹으면 됩니다. 종바위 밑에 동굴이 있습니다. 4명이 쉴 수 있게 돌이 있네요. 맨발로 바위도 오르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종바위 뒤로 의상봉이 보이는군요. 참 맞지요. 무당개구리 참 오래간만에 봅니다. 시원하게 잘 놀고 아니온 듯 하산합니다.
멧돼지 목욕탕이 있네요.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